네, 안녕하세요. 쇼미 데이트맨 송지아입니다. 오늘 소개를 드릴 이템은요. 오, 그루기에서 나왔어요. 더 업그레이드 되어서 돌아왔습니다. 캡슐 라이트. 얘는 캡슐 라이트 플러스입니다. 일렉 케이스고요. 그루브기어에서 제가 작정하고 디자인적으로 만든, 뽑아서 만든 그런 일렉 케이스입니다. 전체적인 뭔가 미래지향적인 디자인이 굉장히 좀 돋보이고요. 옆에 딱 보시면 그루브기어, 딱 그 느낌이 너무 예쁘게 딱 되어 있어요. 무슨 아웃도어처럼. 네. 그리고 캡슐라이트 플러스는요, 기존의 캡슐 케이스의 경량화 버전이에요. 약 50%가 더 가벼워졌고요. 그리고 새롭고 견고한 소재로 재설계가 됐고요. 이를 통해서 이제 무게도 크게 줄이고 최고의 보호 기능과 기기의 휴대성은 유지를 하였습니다. 네. 얘는 이제 손잡이는 새롭게 추가된 거고요. 그리고 여기 밑에 보시면 바퀴도 새롭게 추가가 되었어요. 여기에 이제 바퀴를 달 수 있게 되었거든요. 그래서 좀 편리하게 악기를 더 운반할 수 있게끔 제작이 되어 있어요. 네. 그리고 이 어깨끈도 굉장히 편리하게 이렇게 안에다가 잘 숨겨놓긴 했는데, 메쉬로 다 되어 있어가지고 푹신푹신한 그런 어깨끈입니다. 네. 얘는 한번 넣어볼게요. 다시 넣어. 들어가. 들어가. 그리고 여기도 손잡이가 있고요. 네. 자, 전체적으로 굉장히 방수, 생활방수 다 되고요. 아, 이쪽으로 이제 주머니가 있습니다. 그래서 A4용지는 안 들어갈 것 같고요. A4용지는 안 되고, 이게 되게 이상하게 돼 있네. 여기 손잡이가 있어서 여기는 막혀 있어. 그래서 그냥 뭐 펜이라든지 액세서리 뭐 이런 피크, 카프 뭐 이런 것들 넣을 수 있게끔 진짜 얇게 제작되어 있는 작은 공간이 여기에 딱 숨어 있네요. 네. 그 외에는 수납 공간이 없습니다, 사실. 네. 안쪽을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짠! 바퀴 여기 있습니다. 네. 그리고 안쪽은 골덴으로 다 되어 있어요. 골덴에서 굉장히 폭신폭신한 골덴이고요. 그래서 뭔가 그 뭐 털이 많이 날리거나 하는 그런 안감이 전혀 아닙니다. 퍼가 아니라 골덴이네요. 오, 되게 좋은 느낌의, 예, 요즘 겨울용, 겨울철 이불 같은 느낌. 그리고 얘 네크레들이 있는데, 네크레들 자체가 수납 공간이에요. 네, 여기도 이렇게 수납 공간을 만들었어요. 그래서 툴 같은 건 아니면 미니 페달 같은 거 이렇게 넣을 수 있게 되어 있고요. 케이블도 이렇게 말아서 넣으면 충분히 들어가는 그런 사이즈입니다. 네. 그리고 넥크레들은 이렇게 붙여가지고 탈부착이 가능하게 이렇게 되어 있고요. 자, 바퀴도 있네요. 우선은 기타를 한번 넣어보고요. 안정적이게 기타가 들어가네요. 바퀴를 한번 붙여볼까요? 되게 신기하게 되어있네요. 왜냐면 여기가 바닥이잖아요? 얘 뒷면이잖아요? 근데 앞면에 이렇게 하게 되어있어. 그래서 뒷면을 닫는 거예요. 신기한 구조로 되어있는 디자인적으로 아주 그냥 디자이너가 누군지 아주 그냥. 자, 얘를요 이렇게 해서 이렇게 얘도 이렇게 해서 이렇게, 그래서 뺄 때는 얘를 들어 올려서 이렇게 빼주시는 거. 네, 여기가 락이 있죠. 다시 이게 굉장히, 이거 소음 방지용, 그 진짜 고가의 캐리어에 있다는 소음 방지 바퀴잖아요. 약간 경량화를 했다고 해도, 오, 가벼워. 와, 그냥 이렇게 끌고 다니면 되네. 그리고 바퀴가 굉장히 부드러워요. 와, 악기에도 충격 진짜 없을 것 같고요. 네, 그리고 바퀴도 생각보다 굉장히 큼지막해서 안정성도 되게 있고요. 되게 좋은데요, 생각보다? 좀 기분이 좀 이상하긴 해요. 뭔가 관을 들고 다니는 것 같기도 하고. 근데 디자인적으로 진짜, 와, 어떻게 이런 생각을 했지? 아, 상을 줘야 될 것 같은 느낌입니다. 네. 그리고 이 상태에서 이제 얘를 한번 잠깐
하나만 한쪽만 해보겠습니다. 이렇게 바퀴가 달려있는 형태로 매도 괜찮은 것 같아요. 이제 뭔가 미래지향적인 그런 기타 케이스처럼 보이죠? 얘가 그 가격이 그래서 조금 많이 나가요. 얘는 지금 42만원에 기분 좋은 것 같아요. 42만원에 책정이 되어 있습니다. 전체적으로 경량성과 그리고 안정성, 악기의 보호 능력, 그리고 전체적인 디자인, 그리고 편리성까지 두루 갖추고 있는 그루브기 이어의 캡슐 라이트 플러스입니다. 일렉 케이스 전용이고요. 여러분들 갖고 싶으세요? 그러면 가지세요!